something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시간이 돈인 현대사회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파트너를 골라내야 합니다. 때문에 연애하기 전에 이제가 과연 나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써서 만날 가치가 있는가 탐색하는 일명 썸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썸은 진화된 인류의 새로운 소셜 스킬인 것입니다. 네? 27페이지에 보면 썸을 많이 타봐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한다 는 명제를 제시하셨는데 그랬죠?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힌지 먹이의 썸 법칙을 적용한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먼저 1번지의 경우 3일 내내 먹이를 전혀 주지 않은 결과 먹이를 잡을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3일 내내 무차별적으로 먹이를 준 2번지의 경우는 점점 무기력해져서 아예 먹이를 잡을 의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3번지는 어땠을까요? 결국 살아남게 되는 것은 먹이를 적당히 줬다 빼앗기기를 반복한 3번지입니다. 즉, 썸을 주기적으로 탔던 사람들이 연애를 쟁취하는 스킬도 뛰어나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어떠십니까? 이제 썸이란 게 납득이 가나요? 썸이고 나발이고 그게 쾌락만 쫓는 섹스 파트너랑 다를 게 뭡니까? 혹시 안대영 하구께선 한 번도 썸이란 먹이를 맛보지 못한 1번지의 입장이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실험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설계를 보완해서 JPSP에 투구하면 아주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피험자 구하는 게 쉽지 않겠군요. 걱정 마십시오, 교수님. 피험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 루나, 펠슈나. 오늘도 여기에 들려 인연짓을 하고 있었구나. 호경아 왔어? 근데 호경아 그 네 친구들 있잖아. 이수경, 송지인, 윤남중 걔네 왜 다 연락이 안 돼? 걔네가 학회를 갔어 단체로. 어디로? 저 오지 같은 데 갔거든. 막 소, 말, 약 이런 것만 있고 막 9시면 전기 다 끊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 안 기다려. 너 왜 청재만 여자 소개시켜줘? 나는 한 명도 안 해주고 쟤는 세 명씩이나. 거울 좀 봐라. 또 애들 가지고 실험했지. 혜이 오빠 너는 내가 다음 실험 아니 다음 기회 꼭 해줘.